closer over here? 너가 컵 화면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 그치? 그쵸? 그 다음에 또, what else? Graphics. Graphics, communication. 그래픽 클래스가 있대. 그래픽, what do you learn? You paint, like, you make animation on 대박! 잠깐만, 그러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 안에 그래픽 클래스가 있는데 그래픽에서는 애니메이션 배운대.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Pictures. 그러니까 사진 막 그리는 거? 네. 사진 그리는 거 아니 포토샵 하는 거? 네. 포토샵 배우는 거야? 네. 와, 짱이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포토샵 가르쳐? 우리 학교 우리 코리안 학교에서 포토샵 배워 우리도? 오케이. 우리도 배우네요. 나 때는 포토샵이라는 거 안 가르쳐 가지고. 나는 포토샵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면은 you learn about the Photoshop for the whole semester? No. We take it half semester and then I go to video production. 또 있어? 컴퓨터 클래스 중에? 아, 또 있는 거. Is that the part of computer class? Sort of, yeah. You have to like edit the video. 여기에 비디오 프로덕션이 있대요. 영상 제작반이 있대요. 영상 제작. 영상 제작에 비디오 프로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비디오 프로덕션에서 what do you do? You make videos using a camera.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camera. 카메라를 이용해서 does it have a studio? 좀 뒤로 와야겠다, 너. Sorry. We have a studio. 스튜디오가 학교 안에 있어요? Yes. 그럼 스튜디오에서 막 찍는 거야? 아니요. 밖에서. 밖에서 찍어? 네. 영상을 찍어 가지고. And then after we take a recording of it, video. 리코드해서 녹화해서. We go back to the studio.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Edit the video after effects. 편집한대요. 그런 거 우리나라도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많이 하네. 영상 실습 같은 거 우리나라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안 해요. 우리나라도 하면 재밌겠다. And band 클래스를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 클래스. 방송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데요. 자, 음악 클래스가 있는데 음악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음악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 세분화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이번 학기에 듣는 거 밴드가 있어요. 그쵸? 밴드. 밴드에서 뭐예요? You pick a instrument and you play it. You pick instrument, 악기를 선정해서 불어요. So, 우리 매튜가 악기 가지고 왔대요. 예! 매튜가 악기 가져왔대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학교에서 밴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배운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악기 뭔데요? 근데 여기 이게 뭐 써있네? 보니까 이거는 나라의 소유라고 감정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줬어? 매튜야? Teacher. The government gave it to us. They buy the instruments, give it to the teachers, and they give it to us.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악기들을 다 지원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 많은 애들만 좋은 악기 배우잖아요.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클라리넷. 그런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다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죠. 자, can we see?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뛰어다! 멋있다! 멋있다! 완전 좋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야야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오케이. Read. You use this to play. Put it in your mouth. Okay. And then you take this. 와,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 계속 해주세요. 계속해주세요. 되게 놀라운 게 사실 이런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악기를 참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공짜로 제공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친구는 지금 공립학교 다니죠? 사립학교 아니고 공립학교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원해줘요. 아, 그래요?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나요? 왜냐면 미국은 음악 수업이 필수 과목이라서 매일매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학교 때 일주일에 몇번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은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어만큼 중요하고 과학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과 체육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수학도 매일매일, 체육도 매일매일, 음악도 매일매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 교육은 무조건 학습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분명 음악이나 어떤 내 심신에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수업하는 거예요? 글쎄요, 수업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 대신 과목 수가 적죠. 자, 오늘 저희한테 이거 뭐라고 부르죠? What do you call? Clarinet. Clarinet이라고 불러요. Clarinet, Clarinet이라고 부르는데 이 Clarinet을 좀 불어본대요. 하기 싫다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막 억지로 우긴 거예요. 자기 막 하기 싫대요. 근데 아, 해라.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 무조건 하기 싫잖아. 내가 막 해, 제발 해줘.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죠.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래. 좀 내가 기쁜 표정 좀 지우라니까 빨리. 자, 기쁘게. Ready? Smile. I can't smile. 표정 지금 극혐 완전 하기 싫은데 내가 막 졸라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음악 제가 끌게요. 자, 자, so before you play, how long you been playing this? Three years. Three years? Wow. 3년 동안 학교에서? 학교에서만? 네. 네. Okay. So you learn, you never go to 학원? 학원 한 번도 안 갔어? 과외 안 받았어? 아니요. 그냥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야? 네. 오케이. 일주일에 몇 번? Two to three times. 오케이. 자, 갑니다. 해요? 네? 아. 에이, what do I do? 그게 끝이야? 네, 끝이야. 아. 야, 잠깐만. 저기 무슨 음을 이렇게 쳐봐야지. 그게 끝이면 안 되지. So what do you want to do? Well, play whatever you feel comfortable. The scale? 3년간 3년간 저가 배우셨다. 아니야, 아니야. 자, 할 수 있지? 자, 갑니다. 아, 이제 노래해야지. 노래. Song을 해야지, song. We didn't learn any songs. I don't know, so we just got it. So. 너 3년 배웠다면서. But I don't remember. 다 기억 안 나.